고통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십자가인 줄로 확신합니다. 정말 은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위탁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. 두 손 번쩍 들고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.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최고의 은혜요. 영광스러운 거예요. 주님을 따르고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여 예수님